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이번 차량은 YF 소나타입니다. 2011년식. 키로수는 16만 8천 키로. 지금 여름이라 날씨가 너무 덥죠. 이번에는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하여 입고된 차량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점검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 가스가 새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고압 파이프입니다. 이게 고압 파이프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젖어 있어요. 여기는 하얗죠. 근데 여기는 젖어 있죠. 이 고압 파이프에서 에어컨이 가스가 다 새버린 겁니다. 요거는 컴프레서에 붙어 있는 10mm 너트 여기 하나 하고, 요 위에 보면 또 10mm, 10mm 너트 빼면 분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분리하고 신품 오면 다시 신품 장착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신품 에어컨 고압 파이프가 왔어요. 요거하고 고품 고압 파이프예요. 자,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죠?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고압 파이프에서 조금씩 가스가 새서 뭐 하루만 타고 다녀도 아마 다셀 겁니다. 요거 교환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신품 고압 파이프를 장착했어요. 근데 고압 파이프를 빼려면 이저 지금 제가 조이고 있는 거 10mm 조이고 있어요. 요거 저압 파이프를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에 고압 파이프를 체결하셔야 됩니다. 손이 안 들어가죠? 일단 볼트는 제가 다 걸어 놓은 상태고, 자, 마무리로 일단 손으로 어느 정도 좀 조여 놓고, 그 다음에 스파나 10mm로 조여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공구가 들어가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마무리. 라디에이터 옆에 고 볼트 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조이면 이제 에어컨 고압 파이프는 교환하고 장착은 다 끝났어요. 요거 이제 진공하고, 진공해서 에어컨 냉매량 450g 집어넣으면 아마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 집어넣는 해수기예요. 해수하면서 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진공해서 450g 정량 이제 다 넣었습니다.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LPI입니다. LPI. 자, 시동 걸고 에어컨 불 들어와 있죠? 실내로 되어 있고, 단수는 1, 2, 3, 4단. 일단은 제일 세게 해서 한번 틀어보고 있어요. 자, 키로수 보이시나? 주물해 봐서 16만 435km 탔네요. 가스 주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고 차주분한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